애기들이 여박 좋아? 어? 왜 좋아? 예뻐요. 애기들이가? 그래서 내가 아까 저 아줌마 나한테 오다 가버렸어. 그런데 지금 내가 다시 왔어. 네. 살아버리면서 뒤통수 맞았어?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런 느낌이 들어 지금? 아니 맞았다고. 사람한테 내가 믿었던 발등 찍혔다 했어. 믿지 마. 너무 낮아 믿어 사람을. 너무 많이 믿어. 그것도 믿지 마. 엄마 요즘 나처럼 이렇게 애기 같은 성향이 되게 많고 여자애자하고 이러잖아. 근데 겉으로 보기에는 으악 이렇게 하고 그렇지? 근데 속으로는 아 무서운데 이렇게 하잖아. 그치? 근데 사람들이가 그거를 다 알고 그러고 이용을 자꾸 하잖아. 그래서 엄마가 상처를 받을 일이 되게 많다 그래. 올 연말에 또 있어. 사람 조심해야 돼. 믿지 좀 마. 응? 그렇다고 해서 엄마가 욕심이 없고 뭐가 없고 그것도 아니잖아. 있잖아 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아라 했어. 근데 엄마가 사방팔방 뛰어다녀도 뭔가 해결이 안 된다 그래. 왜 해결이 안 돼? 그러니까. 목적지가 없으니까 해결이 안 되지. 물 흐르듯이 계속 흘러가려고 그렇게? 무슨 말인가 이해하고 지금 대답하는 거야? 그렇게 가지 말아라 그래. 근데 엄마 무슨 남자가 보인다? 뭐야? 남자 없어. 하나도 없어? 남편밖에 없어. 아니 무슨 남자가 하나 또 보인다고. 응? 아이스크림 이렇게 벗어봐. 응. 그래 되게 너 되게 아이스크림 벗으니까 예쁘다. 응? 근데 애기도 되게 많고 너 남자가 옆에 남자가 들어오겠는데? 남자가 나한테? 어. 그래서 그래. 남자가 온다 그랬어. 응. 남편 말고? 아 남편은 남자냐? 가족이지? 난 남자하고 싶은데 가족이지. 응. 그래서 날 여자로 받는 남자가 들어온다. 그러니까 조금 조심해. 12월 달에 가서 조심해라고. 그럼 괜찮아. 그리고 엄마는 되게 강한 사람 같지 않은 강한 사람이다. 강해야 살라. 응. 약한 것 같은데 되게 강해. 그래 놓고 혼자 머리가 청명하다고 해야지. 어? 그래서 사리 판단도 잘하고 엄마가 좀 잘해. 그래서 그런 부분에는 걱정이 없는데 이 정의 문제인 거지. 내가 나도 그게 싫어. 응. 정의 문제라서 자꾸 그래. 할머니가 아무한테나 정 주지 마라 했어. 그래서 네가 내년에 갔을 때도 고비들이 지금 몇 고비고 구비구비 넘어가야 된다 그래. 응? 그러니까 좀 조심은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 나, 말해도 되나? 남편이 하는 일이지만 내 앞으로 사업자가 되어 있는 사업이 있거든. 그거 좀 봐주셨으면 좋겠어. 그런데 봐줄 수는 있는데 너의 문서잖아. 그거를 없앨 거야? 뭐야? 아니, 확장을 할 거야. 분양하는 거야. 분양하는 거야? 그러니까 없애 없애지는데 언제까지 해야 되는데? 빠를수록 좋죠. 건물을 지었으니까 빨리빨리 분양을 해야 돼. 난 팔아야 돼. 아니면 자본이 이렇게 힘들어. 묶여가지고. 집 지어서 팔고 이런 거만 하는 거잖아. 상가야 지어서 팔아. 근데 그거 다 팔아서 지금 갖고 있는 거 팔아서 뭔가 하려면 내년까지 가야 되는데. 그러면. 그래도 내년 8월 정도 가면 아이고 끝났네 소리가 나. 그때까지는 기다려야 되는 거고. 근데 엄마가 몸이 좋지 않아요? 아니. 몸이 좋지 않다고. 내가 지금 말을 해주는 건 몸이 좋지 않다 이 말인 거지. 근데 그 자궁 쪽으로나 이 밑에 쪽으로 별로 개운하고 뭐도 없고 신경 쓰고 뭐하고 그러면 그런 부분에서도 되게 많이 들어온다. 그래서 그거는 좀 신경을 부인과를 가보세요. 그래야 되는 거. 뭐 붓고 뭐하고 이런 것도 되게 많아. 그래서 그런 몸적인 부분에 신경을 써야 하는 거고 아까 전에 직업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는 내가 보기엔 할머니가 아직은 안 된다 그랬어. 아직 안 된대. 안 되니까 조금 더 기다려라. 그럼 그때 가야 움직인다. 자금 회전에서 막힐 수는 있어요. 막힘이 들어오기는 해. 막힘이 들어오긴 하나 한편으로는 귀인이 또 들어온다 소리가 나. 응? 그래서 큰 걱정은 안 하셔도 되겠다 그래. 친구하고는 좀 다르게. 그래도 엄마는 그래도 살만해. 어?
뭐가 힘들고 뭐해서 그리고 이런 거를 뭐 엄청 믿고 좋아하고 막 이래서 하는 게 아니라 답답하고 옆에서 얘기를 하니까 와서 보고 뭐 하나 했는데 좀 그런 성향인 거잖아 엄마는. 그래서 그런 거 봤을 때 뭐가 나빠서 뭐가 안 되거나 이렇게 되거나 그렇지 않아. 그리고 이제 그건 내 사업자로 되어 있어서 명의가 내 거지 내가 막 그걸 발로 뛰어서 하는 일은 아니거든요. 내도 이제 애가들이 좀 컸으니까 나 일을 좀 하면 할 수 있을까? 뭔 일을 하고 싶은데? 뭘 하겠어? 장사나 해야지. 무슨 장사를 할 거냐고? 장사? 하고 싶은 거는 그냥 꿈으로는 나는 금은방을 하고 싶어. 무슨 금은방은? 네, 물론 자본이나 이런 걸 생각을 해야겠지만 위치나 그냥 꿈으로 막연하게는 그게 하고 싶어. 할까? 해도 될까요? 힘들다 소리 나는데? 그럼 뭘 해야지? 그러면은 식당 같은 거는 하고 해도 돼. 엄마가 아기자기하고 좋아하고 이런 거는 괜찮아. 맞아. 그런 거 맞는데 그건 아닌 거 같아. 금은 보석을 해서 엄마가 거기에 아... 그럼 뭘 해야지? 이 나이 먹고 직장 생활 할 수도 없고 돈을 안 번다면 거짓말이지만 돈을 벌고 싶었으나 직장 취직해야 돼. 이거는 솔직히 아니고요. 이제 좀 애들도 컸으니까 일을 하고 싶고 또 그런 거 있잖아. 남편도 지금까지 애들 잘 키워서 고마운 건 고마운 거고 능력을 좀 키우고 싶다고 해야 되나? 사실 전공은 유아교육이어서 애들이 예쁘긴 하지만 이제 늙어서 못 가겠고 힘들어. 그리고 이제 아이들도 별로 없고 이제 추세가 그래서 무슨 일을 하면 보람도 되고 차라리 액세서리를 해. 액세서리를 하고 막 그렇게 해야 되는 거지. 금은방을 차려놓고 씨 맨날 내가 껴보다 판다 이거. 내가 좋아해. 내가 껴보다만 판단다 그래. 손님이 와서 사 이거를 사줘야지. 주변에 사람이 많아서 좀 물론 그 사람만 갖고 장사할 수 없지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시기적으로도 다들 주인 손님이 와갖고 한다고 한들 뭐 전주시내 반절이 다 아는 사람이라서 오냐? 한 달하고 나서 한 달이면 요새 없는 가게가 뭐가 있어. 그럼 안 그래? 해야 맞을까? 액세서리 코너를 하든 한다든지 안 그러면 애기용품을 판다든지. 엄마는 애기용품 팔아야 아까 전에 애기씨 올 때처럼 차를 애기용품을 판다든지 뭘 하잖아. 그럼 사람들이 많이 하거든. 병원이 있고 뭐가 있고 가까운 부지에다가 뭔가를 차려서 하는 것도 괜찮다. 그거 아니고는 어린이집을 한다든지 내가 차려서 해야 되는 거야 그거는. 그렇게 돼서 하는 거 그것 또한 괜찮다 소리가 나. 그러지 않고는 뭐 근데 그렇다고 네가 지금 밖을 나서 지금 걱정인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계속 이렇게 살 수는 없나 싶기도 하고 이렇게 살아도 되나 싶기도 하고. 그러니까 꿈과 희망은 있다고 지금. 근데 꿈은 꿈이고 현실적으로 봐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그게 뭐가 안 되니까 하는 소리라고. 그럴 땐 좀 그냥 기다리는 게 낫나요? 그러고 한다고 한들 뭐 차라리 아기자기한 예쁜 애기들 거 막 이렇게 갖다 놓고 한다든지 아니면 요즘 전문적으로 인터넷으로만 해도 어느 정도 내가 구매만 해서 할 수 있는데 나만의 소자본으로 이렇게 할 수 있게끔 그런 쪽으로 해도 엄마는 괜찮아. 근데 내가 보기엔 자꾸 핑크색 들어오고 뭐 들어오고 이렇게 들어오는 거 보니까 분명 이거는 애기씨들 용품 이런 거야? 뭐 노란색 금색 뭐 이런 어른들 용이 아니고 애기들 거 애기들 용으로 한다고 한들 금으로 하고 싶어요 라고 하면 솔직히 그것도 실제로 내가 껴볼 수가 없어서 내가 껴볼 수가 없으니까 그것도 싫잖아. 착용당하고 뭐 또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해보고 해야 되는데 팔기 전에 그러니까 그것도 힘들어. 내가 보기엔 무슨 숟가락도 보이고 돼지도 보이고 이런 게 보여지는데 그런 거 봤을 때는 그거 같아. 그거 알아요? 애들 돌 대고 뭐 대고 그렇지. 하면 뭐 돼지 같은 거 숟가락 같은 거 뭐 이런 거 있잖아. 금 달려서 뭐 그러니까 그런 것도 일편으로는 금이긴 금인데 애들 관련이다. 그치. 그런 쪽으로 해서 뭔가 조금 근데 그런 시장이 전주에 아직 없거든. 사실 보면 근데 엄마가 그런 쪽하고는 또 잘 맞아. 그러니까 내가 착용을 못하고 뭘 한다고 그게 문제인 거지. 그렇다고 해서 그게 핫하지 않거나 그러진 않나? 괜찮아.
그렇다고 봤을 때 주위에서 봐봐. 내 친구들이 있고 뭐가 있어. 그럼 그 밑에 자손들이 있고 하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돼서 줄줄이 샀다고 해서 엮어먹을 수 있는 게 지금 니네가 나이가 몇 살인데 이제 와서 그물을 뭐 산다고 한들 아는 사람이 산다고 너 뭐 얼마나 사서 소리가 나요. 응? 그래서 그러면 좀... 이제 조금 멀리 봐서 뭐 이제 중년 후 말년 후 이런 거 있잖아요. 그냥 뭐랄까 팔자? 타고난 사주 팔자? 이제 저 괜찮은지 뭐 이제 느낌으로만 하시겠는 거지. 뭐 느낌으로 하는데 엄마가 말년이 후지진 않아. 그래도 초년에 고생을 많이 했잖아. 어? 마음고생도 많이 하고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할 때 이루려고 하면 뭔가 자꾸 뻐그러져.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하우씨 내가 유아교육도 솔직히 가고 싶어서 막 원해서 갔던 건 아니고 어떻게든 오기로라도 차서 들어간. 왜 그거라도 예, 그때 엄마 시절에만 해도 그렇게 되면 먹고 살만 했거든. 그리고 대단했어. 그렇게 했으면. 그랬는데 그렇게 하고 나서 보니 내 상황에 따라서 뭔가 받쳐주지도 않았고 그 초년에는 고생이 많았단 소리가 나. 부모가 있다고 한들 나한테 사랑을 주는 것 같은데 내 마음속에 다 채워주지는 못한 상황이었다라고 해. 그게 지금 처음에 나왔던 거. 초년에 거. 중년에 갔을 때는 내가 애를 키우고 뭘 근데 허무함이 되게 많아. 해놓고 나서도. 가족이 있어도 둘이 남편이 있다고 한들 남편이 남편 같지도 않고 뭔가 사람이 자꾸 변해가는 것 같은데 나는 더 나만 봐달라고 하는데 그것도 지금 안 되는 상황이라서 사람으로 봤을 때는 엄마가 되게 많이 지쳐있다는 소리가 나오고 사랑에 조금 굶주렸다고 해야 되냐? 씨발 왜 나만 줘야 돼? 나도 받을 줄 알거든? 당연한 건 아니야 내가 주는 사랑이. 근데 그 사람들은 당연하다라고 생각하니까 나 혼자 서럽고 아프고 이제 그런 것들이 가슴에 응어리가 되게 많이 져 있는 사람이다 그래. 이 사람이 또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돈 때문에 엄청 힘들어서 뭐 밥 뭐 끼니가 없어서 이렇게까지 차라리 그러면 몸으로 움직여서 하면 그렇지. 되는데 지금 그것도 아닌 상황이라서 되게 많이 힘들다 소리가 난단 말이야. 응? 그리고 시댁 식구들이 언제까지 날 좀 힘들게 전 힘들니까 내가 힘들거든요. 그런 부분에 이제 물론 뭐 다 상대성인데 어쨌든 안 힘들어. 그런 부분은 언제까지 힘들 건지 계속 힘들어. 난 그럼 그들을 그냥 떨어뜨려 이렇게 냉정하게 쳐내는 게 좋은 건지. 맞아 좀 냉정하게 좀 쳐내고 좀 그렇게 해. 아, 자 여기 있어. 다 쳐내고 그리고 너도 아 왜 저번지도 그러고 이번지도 그러고 너도 그냥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그러면 남편하고 싸우니까 그리고 아들한테 피해가 되고 애들이 불쌍하잖아. 밥 차려고 할 일 더럽게 했는가 보다 그 집도. 근데 이 속을 누가 알아? 어? 그리고 엄마가 표현하는 방식이 잘못됐잖아. 어떻게 해야 돼요? 그리고 걔네들 애 다루듯이 막 이런 거 하지 말어. 다 해주고 받아주고 뭐하고 안 되면 화내고 뭐하고 그럴 나이는 이미 지났다고. 무슨 말인지 이해돼?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좀 현명하잖아. 근데 막 남이다 생각을 해. 이게 내 식구가 아니고 남이야. 어? 그럼 어떻게 철면피를 쫙 깔고 남이다 생각을 하는 거야? 그걸 못하겠어. 그걸 해야 돼. 방법은 그거 하나야. 그거 하고 나서 그렇게 하고 나면 엄마도 괜찮다 소리 나. 마음 아플 일이 그래 그렇게 해야지만 없다. 근데 지금 이거는 뭐 여기다는 콩팥 주고 어? 저기다는 왜 심장대 주지? 그냥 내가 주는 게 그래도 받는 것보다 낫지 이렇게 생각하고 하는데 그렇지 없고 그렇다고 누가 알아주지도 않고 알아주라고 한 건 아니지만 나를 힘들게는 보태주지는 못할 망정. 그리고 나 힘들 때 자기들이 안 보태줬거든. 내가 원하지도 않았고. 근데 이렇게 한들 내가 나중에 뭐가 좋을지 나중에 어머 소리는 안 들을까 염려가 되는 거지. 개똥밭에 굴려도 속이 안 시원해. 어? 그러니까 그건 누구 잘못이야. 내 잘못이다 내 탓이다 해야 돼. 왜? 그 사람들은 그게 당연한 줄 알잖아. 그러면 내가 어떤 행동을 하고 뭘 했으니까 그 사람들은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니까 엄마가 조금 현명해질 필요가 있는 거고 응? 그렇다고 해서 인재용 가지고 다 때려치고 다 엎어버리고 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고. 그것도 안 돼. 그것도 안 되니까 혼자 힘들어하지 마. 남편하고 뭐 문제는 없어요? 남편이 그렇게 좋냐? 남편이? 응. 정이지 뭐.
정? 가족인 거네. 그래, 남자도 아니고 가족. 아니, 남자인데 어쨌든 정이지. 그렇다고 내가 이 남자 싫다고 버리고 다른 여자 만날 수는 없는 거니까. 이거 좋아 죽는다고. 그게 좋은 거야. 나를 정확해. 이렇게 노선을 자꾸 이상하게 타니까. 그래, 시댁에 가서도 자꾸 그러는 거야. 네 잘못이라고. 답답해. 야, 우리 집에서 만약에 너가 내 며느리였어. 근데 그따구로 하지. 그럼 어떻게 말해? 그건 남편도 안 좋아해? 좋아해. 아니면 너랑 살겠냐? 이거 무슨 공태기 같은 것이 여우짓거리를 한다고 아주. 응? 그래서 입이 보이고 그러긴 하단 말이야. 근데 지금 네 나이가 무슨 20대냐 30대냐 안 그래? 그러니 안 예뻐 보일 때도 됐잖아. 응? 그런데도 아직까지도 보면 좋을 때가 이런 거지 뭐. 어? 그거는 계속 그런 건 아니고 오히려 갱년기처럼 그냥 좀 그런 것 같아. 계속 그랬던 건 아니지. 나도 먹고 살기 바쁘고 새끼들 키우느라고 내가 사람 타령 말 하고 살았겠냐고. 근데 어느 순간 내가 엄마가 돼 있더라고 남편한테도. 그게 싫은 거지 이제. 그러니까 내가 말했잖아 아까 애기처럼 네가 자꾸 말해주고 뭐 해주고 이래저래 하니까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 그래놓고 인제 오갖고 걔가 잘못됐다 그 새끼가 나한테 이렇게 했어요 라고 하면 뭐라고 해? 네가 미친년이지. 무슨 말인가 이해됐어?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는 정리를 아까 말했지. 어린이집 졸업했어. 학교 가야지. 어? 학교 가면 애들도 성장을 하잖아. 근데 넌 아직 어린이집에서 멈춰있다고. 그거가 문제인 거지. 근데 밖에 나와서 사회생활을 하고 뭐라 한다고 한데 그게 연관이 없겠어? 그럼 내 주위의 사람들은 전부 다 나를 애기로 보던지 엄마로 보던지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 중간이 없다고. 그건 너가 잘못된 거잖아. 그렇다고 해서 뭐 이렇게 저렇게 내가 해보려고 한들 뭐가 안 되거나? 응. 많지 안 되는 게. 안 그래? 애들은 아들 하나 딸 하나 있는데 애들도 괜찮은지. 애들에 대해서 걱정이야? 아니 이제 그냥 어쨌든 낳아놨으니까. 응. 낳아놨으니까 걔네 인생 살아라고 내비둬. 넌 너무 간섭이 너무 심해. 네가 생각할 땐 아니지. 어? 애들을 데리고 걱정이 좀 돼. 그니까 걱정하면 내가 봤을 때 너 걱정이나 좀 해. 애들 걱정하지 말고 너 걱정해. 괜찮아. 머리가 좋아. 그러니까 내가 수족을 쓰지 않고도 이거 회전을 해서 뭔가를 하려고 하는 애기들. 응? 밥벌이를 못하냐. 다 해. 걱정만. 걱정 안 해도 돼. 네 걱정이나 해. 질질 짜고 뭐 늙었고 저게 아주 갱년기가 아주 언제까지 오는 거야 이러지. 그래 안 그래? 눈물도 많고 막 정도 많고 나도 내가 싫어. 냉정했으면 좋겠어 좀. 그럼 어떡해. 땅을 파서 들어갔다 나오던가 다시. 뭐 별 수 있어. 어떻게 바꿀 수가 없는 너 천성인데 뭐 어떡해. 그렇지. 응? 그치? 그렇다고 나쁜 사람들이 많이 와가지고 이러지도 않고. 그러니까 사람이 왔을 때 내가 이 사람을 어떻게 해서 만들어야겠다 꿈과 희망을 너무 펼치지 말어. 그 사람이 있는 그대로 갔다가 나한테 대입을 시켜서 그래서 그 안에서 너가 사랑받을 수 있는 방법을 생각을 해야지. 집도 안 되고 시댁도 안 되고 밖에 나와서도 안 되고. 그러니까 내 마음은 항상 흔들흔들해. 응? 출렁출렁거리잖아. 잔잔할 날이 없다 그래. 그러니까 그거는 잘했으면 좋겠어. 알았지?